연출이 이쁘다, 이쁘다 했지만, 진행이 안 돼서 파밍한다고, 저거 돌리면, 3에서 굴리면, 뭐, 볼 것도 없지. 아, 개인적으로, 그, 페고처럼, 공쓸 때 연출 속도 느리게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건의해야 되나요? 아, 참. 왜냐? 아, 이쁘잖아. 미려해. 아니면 특정 캐릭터, 특정 공격 카드의 어? 연출 속도는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탐색자님. 제가 비추는 무언가가 당신을 기쁘게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 1929년 월스트리트 주가 폭락으로 대공황 시대가 시작되었다네. 아, 야, 얘, 당시 문인에서 수뇌, 나는 수강신의 다른 수뇌, 수뇌 생각했는데, 수고스럽지만 문인, 또네요? 이쪽지를 제트기에 붙여주세요. 이건 또 그거대로 골 때리는구만. 좋아요. 다음, 어떻게 나가? 자, 좋습니다. 4일 차입니다. 좋아요. 뽑기권을 주셨고요. 에피소드 3을 해결하면 자유자재를 또 준다는 것 같은데, 또 주는 게 아닌가? 일단은, 자. 재화부터 빨리 회수합시다. 하나, 둘, 얍. 오, 얍. 가스피타? 자, 뭐더 없죠? 황무지는 새로 사야죠? 아, 근데 이거 육성, 이거 하우징을, 아, 근데 하우징이라고 보기엔 어렵고요. 어디까지 다 자원 회수를 위한 거니까. 참 그래. 우리가 왜 죽음을 자초해야죠? 나, 그래. 어제 그러니까 이거 첫날 때 저걸 못해서 제가 지금 이제 9레벨이 된 거죠. 아니, 갬성이 있어 이 게임이. 게임 나름의 갬성이 있어. 그러니 저도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네가 여기서 재미를 좀 봤든 아니면 손해를 봤든 만나서 자, 드루비스가 있어서 드루비스를 그냥 키우고 들판의 싶은데 안 바람을 되네. 몰고 다른 왔군요. 캐릭터 육성한 재료 좀 반환시켜주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은, 네, 여러분이 과금을 안 하시겠죠. 그래요. 또 고장난 소리 낸다, 저거. 자, 그러면은, 4-1은, 4-1도 궁금은 해요. 지금 일단, 예, 버티니, 예, 트라우마 이형 치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토리를 빨리 밀어야 좋은 거는 알고 있는데요. 빨리 밀어야지. 완료 시액트? 시작 시액트가 아니야? 나 이거 죽이긴 줬잖아, 이거를. 아, 에피소드 6까지 보러 가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빨리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없죠. 친구 기능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자, 빠르게 하기 전에. 자, 일단 뭘 해야 되냐? 가상공유는 지금 바로 안할 거예요. 아, 금속 유체. 교환. 이번 주 보상 초기화? 야, 씨, 달리라고 진짜 개 열심히 푸시하네. 아, 이렇게 좀등 떠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의지분석 2-10이라서요. 뭐, 바로 제가 봤을 때는 깨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도전. 어차피 20턴 안에 깨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상성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출발. 노인네한테 자리 좀 양보해 줄 사람? 날카로운 검이요. 당신을 믿어요. 이 오랜 페이지니까 시간 정해진 태빈님 시효. 고려하세요. 너에게 생명을 부여한 그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요. 다음. 서두르지 마. 그래. 이게 너의 선택이니? 안녕. 240. 다 때려. 다 때려. 괜찮아요. 사람을 쳐? 날카로운 검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당신이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아씨.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미... 당신이 미...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파티 플래너. 이렇게라도 합시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아 글러먹은 것 같은데 10턴 안에 깬다고는 마음을 잡으면 안 돼. 7턴 안에 해결한다고 마음을 봐야 되거든. 다 때려. 다 때려. 그래야 뒤에 13턴.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 하나. 이게 너의 파티 플래너. 쟤 공수는데 어떡하냐. 다 때려. 다 때려. 하나 침묵. 당신을 믿어요. 아티스트는 어디 있는 거야? 그래 이게 너의 선택이니?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이야기는 나쁜 어른에서 광역. 시작돼. 그 사람은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랬다가 결국에는 한 명을 후배지. 다 때려. 안 죽을지도 몰라. 죽어도 다행이다. 뭐야 시작부터 개짓거리 노 피해 보너스. 아 개짓거리 하네 진짜. 피해 무도해다. 피해 무도해다. 한 잔 사줄래? 조심히 다뤄. 바다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었지. 쓰고 스킬을 다시 써서 마나를 채우고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어차피 광역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존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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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카로운 검이요. 당신을 믿어요. 서두르지 싫어요. 마. 아파요. 하지 말아요. 주십시오. 너에게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과 고요함이 사람을 쳐. 어, 빨리 잡아야 되겠는데. 광역도 빨리 돌리고. 야 뒤지겠어 나. 와 야 살려줘. 아 죽었다. 뚜루루루. 좋아요. 좋아요는 아니고 검을 들고 큰일 났네. 필부와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쓰레기 같은 것도 던져보자. 조심히 다뤄. 아씨 연민 잡지는 못해.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안녕. 택도 없어. 강해. 아 큰일났다 지겠네. 아 미친 죽었다고 이거 다 비활성화 시켜버리면 어떡해요. 어 죽은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거 저거 센 애 한 명 놓고 나머지 다 약한 애들 띨띨띨 넣을까봐 이걸 이렇게 하네. 뭐야 너. 아 공수는 거구나. 에 그래요. 레벨도 안 되고 뭐 그거 하죠. 뭐야 말이 안 되는 저거 있다. 알았어. 아니 두 번밖에 안 되잖아. 그래 두 번만 해. 형아가 우리와 함께하게. 오랜 시간 정해진 시 안녕이라 했잖아. 연출 한번 보는 거 한번 보는 거는 좋거든요.
근데 연출을 굳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이 게임이 연출 말고 볼 게 뭐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은 맞는 판단이기도 해. 안 죽네 이게. 광역으로 비행 가방에 단돈 3,000 통미동전. 안녕. 버프. 오랜 시간 정해진 시여. 이야기 너에게 3명 부여한 것같대. 그 사람이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 바다가 망했고 또 혼자가 되었다. 사운드 겹치는 건 약간 그거인 건가 봐. 맑음과 고요함은 탁탁 모든 것을 통치한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마다 나의 버시로구나. 밤이 오리라.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오랜 시간 정해진 시야. 착하지? 내게 재밌는 걸 요한다. 탁 때려. 괜찮아요. 검을 들고 필부와 정정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긴 좀 덥네. 오마는 화를 불러오는 법이지. 넘어가죠. 경험자로서 해주는 빠른 시기 빠르게 좀 넘어갑시다. 다음. 씨앗은 어디 저 어디에서 꽃을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오빠. 다음 캐릭터. 아. 네가 여기서 재미를 좀 봤든 아니면 손을. 고민이야 고민. 어? 아 상성이잖아. 아 아니에요. 상성으로 더 이상 케어가 안 돼요. 급이 안 맞아서. 어 하나 둘 셋 하나 급이 안 맞아서 어, 안 돼. 우리 서로 알아가 보자고. 서로 좋아, 알아가 보자고. 잠깐만요. 10시가 되면 집에 갈 거야. 서로 헬륨으로 어, 채워봐. 멘트 겹치는 거 좀 charming. 날카로운 검이요. 조심히 다뤄. 사드르지 마. 사드르지 마. 머나먼 이국당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버시로구나. 비행 가방에 단돈 3,000 통미동전. 안녕. 안녕. 당신을 믿어요. 안녕이라 했잖아. 맑음과 고요함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브레이즈 어택도 미. 이 페이지가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조심히 다뤄. 왜 버프 효과 아이콘이 없지? 날카로운 검이요. 이야기는 나쁜 어른에서 시작돼. 그 사람은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랬다가 결국에는 떨어졌어. 비행 가방에 단돈 3,000 통미동전. 뒤에 있는 애를 쳐. 맑음과 고요함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아니? 죽었어? 서두르지 마. 조심히 다뤄. 파티 플래너.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잘못된 판단이었고. 당신을 믿어요. 피해 무도해다. 날카로운 검이요.
당신을 믿어요. 피해 무도하다. 날카로운 검이요.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방이야. 오직 달만이 나의 버시로구나. 바다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었지. 단일공을 누굴 기용해야 될까. 이젠 슬슬 무생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젠 정말 안녕 적어를 해줘야 돼.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안녕 피냐타.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그냥 증댐철이구나. 날카로운 검이여. 누가 다쳤어?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괜찮아요. 내가 공력이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야. 건강 컴퓨터. 당신을 믿어요. 서두르지 마.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버시로구나. 안녕. 안녕이라 했잖아. 끝. 오만은 화를 불러오는 법이지. 경험자로서 여기. 까지 깰 수 있어. 여기까지. 네, 네 맞아. 노인네한테 자리 좀 양보해 줄 사람?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 서두르지 마. 뻔.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여긴 좀 덥네. 참 친절하구나. 조심히 다뤄. 그래, 이게 너희 선택. 파티 플래너. 안녕이라 했잖아. 누가 다쳤어? 아. 당신을 믿어요. 피해 무도해다. 날카로운 검이여. 피해 무도해다. 당신을 믿어요. 이런 느낌?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바다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었지. 실이 벌룬 파티 벌룬이 내가 그렇게 엄청 좋은 게 아닌 게 이른 체력 비례라서요. 체력을 그러니까 잃어서 저거 하는 게 뭔 메리트가 있겠어요. 그죠? 조심히 다뤄. 저런 거. 날카로운 검이요. 어택.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덕이요. 두 마리가 됐구나. 당신의 믿어.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서두르지 마. 오랜 시간 전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저는. 조심히 다뤄. 그래, 이게 너의 선택이니? 저는 안 괜찮아요. 여긴 좀 덥네. 안녕이라 했잖아. 착하지? 내게 재밌는 거 줄게. 날카로운 검이는 피해 무도하다. 오랜 시간 전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이야기는 나쁜 어른에서 시작돼. 그 사람은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랬다가 결국에는 헤어졌어. 바다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었지. 아, 단일 딜 550호. 이런 애들 데려와야 됐는데. 질렁말렁 아일라던데. 그래, 이게 너의 선택이니? 서두르지 마. 조심히 다뤄. 가자. 누가 다쳤어?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착하지. 와, 반사진 1100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 아픈데? 당신을 믿어요. 날카로운 검이. 다들지 마. 저거 잡아야 돼. 모나먼 이국 땅에서는 뭐. 오직 달만이 나의 버시로구나. 낡은 것 잡아. 모든 것을 통치한다. 해치워. 아씨, 턱도 없네. 파티 플레이어. 피해 무도.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마무리해. 아, 실드 썼네. 이런 미친 망했다. 바다가 마르고. 아, 열정 깎는 걸 어떤가 뭘 넣어야 되는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산울림 여기까지 하는 거고. 야, 봐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4배 딱 돌리면은요. 바로 레진 끝이야. 자, 오늘의 리버스 1999 스태미나 다 떨어져서 보여드릴 게 없네요. 끝입니다, 여러분. 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에이구님. 반갑습니다. 뭐,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끝이야. 그래서 다들 4-, 그러니까 3-까지 다들 하고, 이제 방송 돌아다니시는 게 적은가 봐요.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제부터 파밍의 시간이야. 네? 저는 끝까지 다 밀었는데, 에피소드 6까지 갔어요, 벌써? 과금을 하신 거예요? 착하지. 내가 재밌는 걸 줄게. 망치. 아, 그래요? 4까지밖에 없어요? 아, 진짜? 아, 6까지 어쩌고 저거 이벤트에 적혀 있길래 6까지 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네. 아, 정보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씨 잠깐만. 그럼 아, 아니다. 어차피 지금 능력치가 안 돼. 통찰 2까지 가야 돼.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단돈 3천 통입니다. 재단에서 전쟁하는 게 끝이라고. 전쟁을 한다고? 큰일 났네. 빨리 몸 키워야겠다. 빨리 통찰 2 가야겠다. 이 돌파하러, 이 각성하러 가자. 17레벨. 진짜로. 좋아요. 아, 파티볼로 너무 별론데 어떡하지? 아, 내 취향 아닌 것 같아. 큰일이네. 이렇게 해서 1일 퀘스트 끝났어. 끝. 끝. 다 했어. 아, 가상목류도 벌써 거기까지 했어요. 엄청 빠르네. 삼통찰 필요한가? 손 안 돼? 현명하시군. 나도 그러면 좀 진행을 하긴 해야겠네. 네가 여기서 재미를 좀 봤든 아니면 아, 재료 파밍. 확률 높은 확률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근데 그거죠. 그냥 저거 하면 되는데. 합성하면 되는데. 자, 그럼 친구 신청했기. 아, 그래. 친구. 아, 진짜네. 아,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친구에도 근데 뭐 좋은 게 없지 않나요, 이거? 이거 스타레이브야 더 짠돌인 것 같아요. 뭐 안 줘.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좀 아쉬움.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자, 그러면은 이걸 뭘 해야 되느냐. 어차피 이거 그죠. 아무것도 없음. 해주는 게 없음. 속상. 뭘 해야지 서로 이제 뭐 저거 하고 하는 텐데 안 시켜줘. 아, 깜짝아. 그 뭐야 이거. 아, 넘어가고. 뭐더라? 소원의 샘에서 합성을 하는 건데. 쌍두골 이런 거. 높은 확률. 다 어차피 확률이네. 그러면 그냥 내가 파밍하는 게 낫겠네.
고정. 고정? 프로필 아래 컬렉션은 뭘까요? 잠깐만요. 4876D69649479 이거요? 6261 캐릭터 아닐까요? 캐릭터? 성급 2, 3, 4, 5, 6성. 성급 아닐까요? 성급 말고는 솔직히 저거 할 거예요. 제가 5성을 내가 이렇게 잘 먹었다고? 5성이 잘 뜨는 게임이니까. 그죠? 확률 10% 넘지 않나? 8.5%. 어우, 76.9. 높네요. 높네. 3성, 4성.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무과금인데, 이렇게 뭐, 육성은, 그래요. 기대하지 말자고요. 육성은 어렵잖아. 과금 많이 하는 사람도 육성은 많이 못 모았을 거예요. 자, 세뇨 집중해. 자,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뭐야? 이터니티를 통찰하고 싶어. 가보자고. 자, 높은 확률로 가는 게 낫겠죠. 이게 픽업인 거니까. 출발. 오, 진짜요? 이통찰? 오, 빠르다. 아이, 대단하네. 전 아직.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길. 나는 아직 택도 없는. 너무 슬픔. 아군한테 저거. 아, 나는, 버프. 날카로운 검이요. 버프 연장은 좋지. 50 아껴요? 빨리 보러 가야, 빨리 나 하러 가야 돼. 서두르지 마. 당신을 믿어요. 이 통찰함 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요. 두근두근. 감히. 아, 사람을 쳐? 살살 좀 해. 사람을 치네. 두루루. 조심히 다뤄. 서두르지 마. 두루루. 안녕. 좋아. 다음. 이 페이지가 있죠? 잠깐만, 안 보여. 눈이 안 좋아서. 아, 이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 아, 아닌데. 이제 너무 무서운데 상황이. 하나, 둘, 셋. 잡아. 누가 다쳤어? 잡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치? 파이팅! 이게 버프가, 파티벌룬이가 버프가 없어서. 월 무료로 해. 그냥, 뛰질라고. 아, 왜 이렇게 우리 필경사 뭐 안 나오냐. 속상하게. 오랜 시간 정해진 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 바다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었지. 두루루 죽여. 그렇지. 나이스 했다. 아, 뭐야, 방어야? 방어 괜찮지. 하나, 그래, 하나 둘. 처리해. 처치해버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야. 그래, 훌륭하구나 소네트. 파티스타는 조심히 다쳐들지 마. 이야기는 나쁜 어른에서 시작돼. 그 사람은 이랬다가 다음에는 저랬다가 결국에는 터졌어.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무료로 사용해 보세요. 좋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미안해요. 아, are you broken kid? 너 11구역부터 120트라이요? 허미. 노인네한테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오랜 시간 정해진 시야.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네, 그래요.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예, 저도 뭐야. 원신이라고 치면은 사실 그거잖아요. 비행 따놈이 단돈 3,000.
바로 게임 오픈한 지 이제 4일차인데 벌써 나선 다 깨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이상해. 그것도 그거대로 이상해. 맞아. 왜 난이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육성 이거 뭐야 파밍하고 육성의 시간을 가져야지. 컨텐츠 소모 막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하는 게 맞겠지. 이야기는 나쁜 어른에서 시작돼. 그 사람은 이랬다가 닮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아, 근데 진짜 이러면 뭐 할 게 없는데 좀 스토리 좀 바로 좀 아니 스토리 바로는 아니더라도 좀 저거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박물관에는 비슷한 이유. 아, 그래도 좀 네가 여기서 재미를 좀 봤. 스토리 게임인데 스토리는 보여줘야지. 벌써 그 어제 보스전 하는데 벌써 막히더라고요. 아 막힌다 아 막히더라고. 그래서 벌써 나 벽을 느끼고 있어요. 받는 치료 효과 감소. 아 왜 그러냐. 상성 오케이. 상성은 좋아요. 나이스. 아 이거 파티볼은 진짜 빼야 되는데 필요 없어. 아씨 서두르지 마. 조심히 다뤄. 오랜 시간 전해진 시어. 파티볼은 이런 필요 없잖아. 무료로 뭐 사용해보세요. 내게 재밌는 것인데. 힐러 없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아니 요 힐벤을 이렇게 때려박아놓으니까 친절하구나. 남들은 힐도 하고 막 어? CC 제어도 해주는 것 같던데 우리 애는 별로 그런 것도. 아 잠깐만 태준아 이거 왜 넣었어. 버프 왜 또 넣었어. 있잖아 왜 그런 거야. 집중하고 게임해야지. 개뻘짓 참아야 돼. 이거 나의 뻘짓 참아야 돼. 아, 못 참겠는데. 조심히 다뤄. 얘 잡아야 돼. 파티 플래너. 해치워. 여긴 좀 덥네. 오케이. 좋아요. 터뜨려. 천천히. 친절하구나. 괜찮아요. 아, 근데 힐이 아, 힘드네. 파티스타는 어디 있는 거야? 날카로운 검이요. 그래, 갈겨. 이게 너의 선택이니? 이야기는 나쁜 어른에서 시작돼. 아니 파티볼룬이 힐러 겸 버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힐러더라고. 그냥 힐러였다. 이거를 힐 넣고 딜 넣고. 아, 하드 모드 별을 모아야 돼요. 착하지? 내가 아이고, 되게 저거 하네. 좀 그거. 아 진짜 그 어찌됐든 연료가 계속 필요하네. 아 쉽지 않네요. 당신을 믿어요. 천천히 해야 되네 확실히.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빡세네요.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라. 바다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어야지. 진짜 뭐, 스토리 보려면은. 열심히 레진 저거 맞춰서 해야 되네. 아 근데 하드 모드를 깨려면 어쨌든 육성을 해야 되잖아. 아 쉽지 않네요. 괜찮아요. 날카로운 카드르지 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요. 끝. 지금 필부의 몸 상태를 감안해서 내일부터 스토리 별 모아야겠어요. 아 벌써 그거 하셨구나. 다 털으셨구나. 아 근데 이거 아씨 이터니티를 내가 돌파시켜도 문제네. 저게 안 되네. 탕약 일단 캔디가 없고요. 저거 또 그 뭐야 코인이랑 이런 게 없네. 아, 그렇네.
처단을 못했어. 친절하구나. 아, 우리 카운터가 참 아쉽네. 일회용 유지시간이 없는 대신 일회용이다. 아, 이런 거 같아. 일단 잃은 체력 30%가 생각보다 안 좋네.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잃은 체력의 30% 너무 약해. 일라오이가 힐이 짱짱한 거는 촉수가 여러 개니까 저거 한 건데. 촉수 대여섯 개로 때리니까, 어? 그게 저거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미안해요. 야, 쌍둑을 안 떠, 와, 큰일이다. 와, 큰일인데. 노인네한테 자리 좀 양보해줄 사람?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여기 좀 명석시지. 내게 재밌는 것이. 이러면은 그냥 그 뼈조각들 합성해야 되죠.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비행 따더니 단돌이 삼십삼이 동전. 아쉬운데 키울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살살 좀 해. 근데 벌써 아 그래 원래 뭐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의 절반을 넘긴 거니까. 아닌데. 하드 모드도 하고 하고 하려면은 절반 넘기는 거 아니야? 착하지? 내게 재밌는 걸 줄게.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과자가 마르고 또 혼자가 되었지. 때가 되었다. 밤이 오리라. 소네트 계속 키우고 싶은데. 토니틱 키우면은 여력이 안 되겠네. 지금 필부의 몸 상태를 감안해서 분장. 아하, 여력이 안 돼서 안 돼. 자, 얼마나 필요하니 이터니티야? 네가 여기서 재미를 좀 봤든. 네 개나 필요해. 아, 네 개. 해볼게. 아니 이럴 수가. 정체불명의 뼈도 별로 안 떴다고? 큰일이네. 아니 어이 큰일이네. 이건 사야 되는데. 이거 꼴랑 하나? 아 이거 아니지. 아니죠. 어떻게 꼴랑 하나를 사는데. 아 이거 아니지. 순간 움직임 사는 것도 무조건. 아 아닌데. 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너무 빡센데. 어 이거 아닌데. ATM이 돼야 되겠는데 진짜. 아 ATM 되기 싫은데. 어 어지럽네. 됐고. 어 자, 아, 못 챙긴 거 있는지 한번 또 쭉 훑어주고요. 어 사람을 ATM이라고 불러. 너무 빈정상해. 근데 ATM이 될 수밖에 없네. 빈정상해. 아 패치 때 된대요. 아 별 모으면 일단은 발자취는 열리니까 하기는 해야겠어요. 근데 1.4? 너무 먼데? 아니 이벤트에 에피소드 6을 해야 되고 모든 에피 다 열었을 때 보상을 주니 어쩌니 했는데 그 미래시 보상까지 그렇게 적어놓으면 어떡하나.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어?
자, 이거 내가 얼마 저번 DC에 댓글 하나 댓글 적었는데 혹시 그거에 댓글이 달렸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보죠. 잠깐만요. 에피소드. 아, 근데, 보이스 아니어도, 그, 마틸다에 대한 힌트가 나와. 그, 어디 나오냐면은, 도감에서. 아니, 너무 지금, 저분 게임을 안 한 것 같은데? 육지역 어쩌고 하는 게 어딨어요? 어떤 게요? 육지역 어쩌고? 이벤트? 아, 잠깐만요. 그,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좀 내 고닉으로 하고 싶은데 왜 로그인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 아, 또 이 지랄하는구나. 잠시만요. 구글 TP. 구글 TP. DC. 아, 아니, 어차피 OTP 있는데 뭐하러 해. 여기 그 게임 화면 기준에 여기 11시 12시 사이에 있는 이 선물 박스 눌러보시면은 이야기의 시작에 여기 있습니다. 에피소드 3, 에피소드 5, 에피소드 6 하고 모든 에피소드를 다 완료하면은 이렇게 뽑기권 2개 20개 준다고. 근데 네, 지역이 아니고 네 지역 아니에요? 에피소드 모험가 수첩 말하는 거이. 아, 모험가 수첩이요? 그 발자취? 이거? 이거? 1 2 3 4 5 6 왠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험가 수첩? 요거? 아, 이거요? 아, 그러네. 미친, 이거네.
근데 이것도 조건이 너무 빡센데. 조건이 좀 빡센데. 저도 이거 달리고 있기는 한데. 에피소드. 아 맞네. 아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맞네. 아 지형 얘기가 아니었네. 아 나는 여기 스토리 에피소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이런. 아 에피소드 스토리 완료시라고 적혀 있어서 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실내도 시간 좀 걸리는 것 같아서 닫겠음. 그래 실내도 마지막 게 내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그래요 가보죠. 아이고 아씨 잠깐 이러면 나무 그냥 이걸 마저 키워야 되나? 이걸 어? 키우기 싫은데. 오셨네요. 콤블룸 나 필요 없는데. 누군가의 방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할 거면 그냥 이걸 그냥 키워서 키울 걸 필요 없는. 괜히 드루비스 아 먹고 싶어도. 근데 콤블룸이 좋아요 내 대개는. 왜냐하면은 어떤 나쁜 일들이 떠올라서요. 나는 지금 현실방어니까 암석이 현실방어 현실공격 현실공격 현실공격이라. 근데 빼레가 없음. 이터니티 뺄 수 없죠. 소네트 이돌파인데 벌룬파티 힐러인데. 누군가의 방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일들이 떠올라. 단일 공격이야. 빼야 돼 누구 하나. 뺀다면 그 소네트를 빼야 되는데. 아 싫어 빼기. 힐러 없이 게임은 못하니까 이거 더 이상 힐러를 파티월런이 힐이 되려 좋진 않지만 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소네트 말고 못 빼잖아. 핵심이에요. 누군가의 방문이 그런 익숙하지 같긴 않습니다. 봉인. 어떤 나쁜 일들이 떠올라서요. 봉인이 너무 양심이 없어. 안녕하세요. 그쵸 단일공. 나는 그리고 여기 이거 요거도 광역이고 얘도 광역이라서 빼는 게 맞긴 한데 누군가의 방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쁜 일들이 떠올라서요. 빼기 너무 싫네요. 빼기 싫어라. 아, 기억 좋아 보이는데. 아니, 태준 씨. 아니 이러면 기억이 안 들어가는데. 아니 그럼 공격 굳이 공격? 존나 잘못된 선택들 같은데 모르겠네. 공격이 더 좋은지 피해 증가가 더 좋은지 대충 하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쁠 건 없어. 자 콤블룸 하고 야수. 알로하. 그래 레일라니아 축하한다. 너가 선정됐어. 의지 2장 15레벨. 의지 2장? 15레벨 아니 30레벨인데? 의지 아 2개 아 2개 아씨 아 나 어이가 없네. 아 장난치나.
이렇게 언어유희 언어유희 만끽하게 해주냐. 좋아요. 좋아요. 아, 쭉쭉 밀어지네. 좋다, 좋다. 좋아요. 천체, 와, 밥 못 먹어서 영양제 맞으면서 담배 피는 아재들 개많네. 그분들의 담배에 대한 니즈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 애플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러 오셨나요? 걱정 마세요. 담배 피는 분들 군대 못 봤어요? 훈련소에서 금단현상으로 토하고 막 저거 하는 친구들 있다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방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어떤 나쁜 일들이 힘들대. 분단현상이잖아, 분단현상. 의지 3장. 아씨. 19레벨이었나? 18레벨이죠.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에피소드 6까지 다 밀렸나요? 밀렸네요. 호수가 넘치기 시작하고 추위는 마치 흘러가는 선처럼. 그래. 이런 여기가 어디죠? 순레이 노래 소네트입니다. 얼마나 이쁜지는 좀 이따 보죠. 이따 보상부터 좀 먹고요. 좋고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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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두 명 통찰 1레벨 하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1회 희귀도를 상승시키라고? 증폭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이네, 새끼들. 자, 격렬하게 안 해, 이거. 이거 얘기겠죠? 그래. 두 장을 해야 돼, 새로 했으니까. 천체 하나 더 저거 시키래, 아. 쉽지 않은데. 있는 애 해야겠죠. 마틸다는 들어오기 전에 노크부터 해줘. 나가서 야... 다시 해봐. 저거니까. 내가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들어와야 해. 별로 저렇게 정신 피해. 근데 좋아. 좋긴 해. 그러니까 정신 공격하는 친구들끼리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아, 두 개나, 아, 진짜 별로다. 은광석. 일단 넘어와요. 자, 우리 마틸다, 잠깐, 스태미나가 없는데. 곤란하네.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 야, 아이씨. 모든 에피소드 스토리 완료 시 획득, 이거는, 뭐야. 에피소드 스토리 이거 9까지 가란 소리였어? 아, 어쩐지 20법을 준다더니. 아, 쉽지 않네. 아,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아, 쉽지 않네.
잘 때리네. 뽑은 딱히 뭐 없잖아, 그죠? 아, 뭐 어쩌자는 거죠, 이러면. 분기점 발생. 1. 운동을 더 한다. 2. 실습을 간다. 분기점이 없는데요? 3. 오메랑 뒹군다. 제가 봤을 때 단어 표현 좀 진짜 개패고 아닙니다. 아, 진짜 혼내주고 싶네. 실습 가요, 실습. 아, 실습 빨리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씨발 존나 뭐 여유가 넘치지? 시간이 어? 멈췄어? 너 뭐 병원장님 뭐 아드님이세요? 어? 뭐 대충 어버버하고 있으면 그냥 뭐 풀릴 것 같아? 그래, 100시간 빨리 마무리하고 쉬어나서만. 지금 너 주 4시간이니까 괜찮은 거지. 어? 아, 주 4시간이 아니야, 죄송해요. 주 4일이니까 할 만한 거지. 다시 주 7일로 가봐, 너 죽어. 어? 너 죽어. 빨리 이제 현장 갈 거 마무리하고, 어? 현장 갈 거 탁 끝내시고요. 저거 하셔야죠. 어? 현장 이제 끝내고 실습 이제 마무리할 생각, 저거 뭐야, 어? 과제 마무리할 생각 해야지. 왜 이거 씨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그거예요. 어? 저거 하셔야죠. 어? 뭐 빨리 실습 가세요. 어. 빨리 실습 가세요. 실습 가야지. 11월부터 열심히 해야겠다. 정말 미친놈인가 봐 쟤는. 어쩌려고 저럴까? 어. 하루바삐 끝내시고 저거 하셔야죠. 그 뭐야, 어? 과제 저거 마무리 하셔야죠. 뭐 과제 너 존나 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 어?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릴 거잖아. 어? 근데 왜 어? 그 존나 퀄리티 열심히 해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혼나고 싶어요?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아니면 손해를 받. 아, 이거 아닌데.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죠. 이제 저거죠. 빗방울이 창문을 그, 제 간호사 언니가 저보고 이제 이터니티는 옷을 바꿔 입습니다. 짜잔. 오! 매일 자기 전에 이 신선한 우유 한 잔을. 향기로워. 우유가 향기로울 리가 없는데 뭐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옷 별로 안 이쁜데 솔직히. 뜨거운 우유는 꿈의 수호신이다. 그것은 미지의 공포를 처리한다. 과거의 그림자를 쫓아낸다. 뜨거운 우유? 뜨거우면은 저거 아닌가요, 이제? 그 치즈 되는 거 아닌가요? 응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럼 괜히 스팀을 저거 하는 게 아니잖아. 끓인 우유 괜히 스팀기로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 우유 끓여서 저거 하는 거 별로 그거 아니잖아. 모르겠네요. 아, 저는 파란색에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룩 바꿔주세요. 아니 룩 바꿔 룩 바꿔주세요. 아니 필요 없어. 아, 파란색 바꿔줘. 파란색. 어. 파란색이 더 이쁜 것 같은데. 우유 왜 들고 있어? 그리고 뜨겁다며. 이거 왜 주고 있는 거야? 아, 아닌데. 하. 안녕하세요. 셔츠가 눈동자색이랑 잘. 모르겠네요.
나 바꿀 수 있는 거 바꾸는 게 맞긴 한데 그 소네트 2도라면은 옷을 어떻게 하나? 원래 이거 옷 주는 거 없나? 응? 어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와 어찌된 게 점점 더 안 이뻐지지? 이상하다 와 뭐야 진짜 야 북미 감성이야? 이상하다? 이상하네? 왜 안 이뻐지지? 누군가의 방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더 안 이뻐져? 뭐야? 아니 저 애플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러 오셨나요? 걱정 마세요. 가관이네. 아니 왜 안 이뻐져요? 이뻐져야죠. 아니 젤나가 맙소사네 이거. 뭐 하는 거지? 나를 조롱하는 건가? 마도스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어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왜 밋밋했거든? 이뻐진 것 같기도. 어 궁금하다. 아 이거 안 되겠다. 가야 돼 출발. 자 에피소드 4 조금 진행함. 잠깐만 진행할 수 있어? 조금 진행합니다. 어 까면 돼. 다음 버전 레굴루스 유료 스킨이야 사야지. 유료 스킨이 나와요? 오. 아 빨리 이거 마저 두 개 사야 되는데 일단 에피소드 4부터 일단 뚫어요. 낡은 우산! 당신은 그걸 손에 넣었었다. 고요하고 낡은 당신에게 익숙한 검은색의 그것을 말이다. 이 검은색의 그것? 뭘 손에 넣은 거지? 오 호랑이들의 황금입니다. 호랑이들의 황금? 중국에선 호랑이들이 황금을 좋아한다는 드루비스? 왜? 버틴 나손님 답정너예요 혹시? 답정너야? 응? 답정너야 혹시 너? 뭐 저스트 모니카야? 왜? 나 보면 2번 선택지만 고르고 1번과 3번은 전혀 얘기한 적 없는데 왜 저스트 모니카 당했어? 응? 창 창밖의 빛이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을 관통했다. 조각상 어떻게 관통해? 뭐 유리로 만들었어? 내가 봤어. 버튼이 폭풍을 망겜이라 그럼 헉! 폭풍우에? 아니야 암울 뿐이야. 근데 두루비스 씨 여기 어떻게 먹고 살고 계세요? 지금 버튼이 열어줘 근데 뭐 버튼이 안 열어줘도 저번에 레콜루스가 잘 열고 나가는 것 같긴 하던데. 늘씬한 형체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텅 비어있는 커다란 정원에는 두루비스 혼자뿐이었다. 두루비스는 이돌파하면 이쁘겠죠? 너무 생생한 악몽이었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까? 뭘 못 만나셨죠? 오랫동안 못 만났다고? 버티는? 아니겠지? 이곳에 그토록 정막이 흐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재단으로 복귀한 뒤 다들 차례대로 기관 직원과의 개별 면담을 받게 되었다. 버티니 가장 먼저 떠났어. 우리의 편제 문제에 대해 ZC와 상의하러 간다고 한 뒤로는 감감무소식이었지. 결혼 내가 구해야 돼요? 이럴 수가. 맞아요. 이건 제가 쓴 배경 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소더비. 초대 덕분에 소더비는 며칠간 누적된 답답함을 해소했어. 급하게 작별하느라 가장 아끼는 장난감까지 카펫 위에 두고 뭐야, 갔지. 미키마우스야? 이쪽은 소더비입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란 정통 마도학자 가문 출신의 숙녀입니다.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녀의 가문은 세계 각지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회적 상식과 과학기술 지식이 부족한 편이고 동화가 약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더비와는 달리 미스터 애플은 초대가 달갑지 않았던 게 분명해. 떠날 때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었어. 사과가? 미스터 애플은 겸손한 성격과 함께 뛰어난 관찰과 분석 능력을 지녔습니다. 박학다식하며 우리의 역사 정보에 관해 줄곧 독보적인 경험과 견해를 보여왔죠. 아니 근데 미스터 애플은 애초에 레굴루스를 떠냈는데 캡틴 레굴루스가 재단에 강제로 가입하게 된 일에 줄곧 불만이 레굴루스... 터진 모습을 보입니다. 아 파티원이니까 레굴루스의 에셋이 아니니까 재단은 레굴루스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레굴루스의 삶에는 재단의 멤버라면 누려야 할 모든 교육과 훈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낙인은 재단 내의 화려한 깃발과 다름없고요. 이 깃발이 들어오면서 재단 내부에 새로운 논쟁이 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파벌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면서요. 파벌? 재단은 공동의 목표만 존재할 뿐이니 파벌이 있어서는 안 돼. 이 부분에 관해선 자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파벌이 없을 수가 없죠. 중국 공산당도 그래서 그 다방제를 못하지만 파벌이 나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서 일당 이제 파벌제를 택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닙니다. 하지만 갈등은 늘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게임하다 나 계정 정지당하는 거 아니야? 인류 지상주의를 내건 단체가 재단의 믿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네는 몇 년간 시간 관측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군. 그럴 리가 없지, 저기요. 이 갈등들은 더 이상 내부 규정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트 씨. 폭풍우는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류의 기술은 퇴보하고 있는 반면 마도학은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첫 번째 피로 재단은 최정의 멤버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융합원과 위원회의 임직원들 모두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고요. 재건의 손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외부의 마도학자들을 끊임없이 영입했고 결국 재단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심지어 국권의 세력의 새로운 집단 인류당까지 생겨났습니다. 아, 재단 안에?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힘이 이들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발언권과 마도학자에 대한 엄격한 제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트씨, 전 저와 제 친구들이 이 소용돌이의 희생양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4년 전 그때처럼요. 그래서 그 마도학자들에 대한 배경 분석 보고서를 협상 테이블의 증거로 쓰려고 가져온 거군.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버틴? 벌써 다 팔고 철수한 부스 개 많네. 자, 빵 축제 레전드인가 보네. 중립적이고 안전하면서도 합법적인 지위입니다. 중립. 내가 인류당일까봐 걱정되지는 않는 건가? 당신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당쟁으로 인한 분열을 원하진 않을 겁니다. 당쟁으로 인한 분열? 여기 정치 키워드가 굳이 들어간다고? 잘 모르겠네요. 그날 밤에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은 그 판에 어울리지 않아요. 자료는 두고 가.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감사합니다. 사무실에는 하얀 형체만 남겨졌다. 서류를 훑어보던 제트는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대표자 마크의 사무실로 연결해줘. 마크? 이제는 콘스탄틴이랑 얘기 안 해? 위원회와 융합원 사이엔 마치 두 권력을 잇는 다리처럼 긴 복도가 있다. 익숙하거나 낯선 얼굴이 나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통과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결의안을 두고 복도로 달렸다. 버틴? 안녕하세요. 친구분이 재활센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메스머 주니어 씨 아시죠?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모셔다 드릴게요. 내가 친구 만나는데 안내까지 필요한가? 오솔길이 흠뻑 젖은 편지. 예쁜 우표가 붙여진 편지. 물방울에 젖어버렸다. 뜻밖의 발신자 제트에게 편지 감사합니다.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신 일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지부는 지도자와 일부 고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폭풍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폭풍우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저와 당신 그리고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정보를 얻을 경로를 타임키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당신과 그녀를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가 프랑스 지부에서 맡은 단기 업무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일 오후면 재단 본부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곳에 예쁜 우표를 붙여 당신에게 붙여야 했어요. 나선님 그러다 뒤져요. 그러다 뒤져요. 어? 뒤져요. 그때가 되면 탁구나 한판 치시죠. 이곳 사람들은 탁자를 두고 하는 공놀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대를 굴복시킨 저는 이제 모든 게 시시하기만 합니다. 참 승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소식도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 교류와 재단의 업무에 적응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군요. 당신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지만 저희는 당신이 항상 과학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지요. 그것이 저희를 현재 이 상황으로 이끌었으니 저희 또한 이 일에 대처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편지에서 말했던 그 검은 우산을 남겨두세요. 폭풍우와 그곳을 걷는 사람의 탄생을 볼 수 있는 우산은 흔치 않거든요. 카츠 프랑스 지부에서 카츠? 처음 보는 이름인데? 처음 봐. 아웃사이더. 희귀 식물들이 벽돌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고 있다. 보호를 받아? 식물이? 아직 응가 안 해서 피로 안 젖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드루비스 씨, 당신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지막 초대 손님이군요. 그렇군요. 드루비스 씨,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제 친구들은 언제 돌아오나요? 친구분들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여행 가방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희에게 면담할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더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드루비스는 손바닥에 있는 검은 알갱이를 보았다. 그것은 나무의 씨앗이다. 사례가 실례. 씨앗은 손가락 사이를 지나 계단 양쪽 바닥으로 떨어졌고 순식간에 벽돌 틈 사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특이하거나 맛있어 보이는 데는 다 매진이라고? 미트파이 매진?
미트파이. 친구들은 당연히 그곳에 없었다.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아, 콘스탄틴. 질문은 제가 하고 답변은 당신이 하면 될 것 같군요. 당신의 질문은 제 질문이 끝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야. 경계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곳이지. 네. 신뢰는 사람들이 협력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벌써부터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거 아직 성함도 여쭙지 못했군요. 재단연합위원회의 부회장인 콘스탄틴이라고 해. 재단을 대표해서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하네. 콘스탄틴이 만년필로 책상 앞을 두드리다 책상 위에 작은 서류 꾸러미가 나타났다. 서명을 대기 중인 서류들이었다. 이 서류들은 며칠 전에 여행 가방 안으로 배달되었어. 아마 당신도 봤을 테지. 생각은 좀 해봤어? Why you house you? 그러니까 저 소더비 애플에게 재단 가입을 제안하셨던 일 말씀인가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려면 이 일에 관해 버팀과 상의해봐야 해요. 저희는 재단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저의 경우는 아직까진 어떤 조직에도 가입할 계획이 없고요. 그러니까 내 제안에 반대하는 쪽이란 거군. 죄송합니다. 버티는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폭풍우에서 저희를 구하기도 했어요. 버틴의 의견 없이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일 순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대신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좋아. 콘스탄틴이 몸을 일으켜 책상의 다른 한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엔 미완성된 카드탑이 놓여있었다. 이건 당신들이야. 우연히 1929년에 폭풍우를 피해갔고 재단에 머물며 보호를 요청하는 와이어하우저 소더비 애플이지. 그리고 당신들과 재단을 연결하는 건 중간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밖을 나돌며 떠돌이 마도학자들과 인류를 구하는 재단의 조사원들이지. 아니죠. 연결하는 건 버티니입니다. 버티니. 바로 그 조사원들 중 한 명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바닷가의 모래 하나를 불과해. 버틴이 당신들과 재단을 연결하는 주요 인물인 건 맞아. 하지만 잊지 마. 당신들을 영원히 보호할 수 있는 건 유구한 역사와 안정적이고 강력한 권위를 지닌 재단뿐이라는 걸 말이야. 재단의 물품, 인력, 과학연구기술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천하의 버틴이라도 역사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끝없는 시간의 재난에 휘말릴 수밖에 없겠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와. 당신이 의지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라고. 여전히 버틴과 상의해볼 생각인가? 자,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 위협, 아니 위협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이 방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네, 뭐 주택 계약 같이 이제 뭐 월세든 어떤 방을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을 수 있죠. 아, 이거 방 다들 연락이 너무 많이 오던데. 아, 제가 이거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띠리리. 아, 잠시만요. 아, 네네네, 고객님 맞습니다. 아, 지금 그 방 그 보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방 계약하신다고. 지금 사람 계시니까 이분 계약 안 하시면은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미안합니다. 탁. 자, 뭐 계약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그 전 방 보셨던 분이 그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이거 뭐 방을 계약하신다 하시거든. 그 뭐 어려우시면 이 방 별로시면 다른 방으로 가고 다른 방도 어차피 많으니까 이 방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집이다 생각을 하지 않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억을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제 뭐 기준이 있으셔서 아닌 걸 아닌 걸 수도 있고요. 기준은 없지만 아닌 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뚝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방 돌아보고 다시 연락 드릴게요. 왜냐 그 사람이 진짜여도 상관없어요. 왜? 계약을 중간에 파손할 수 있어요. 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본계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가계약은 언제까지나 깨질 수 있는 거고요. 뭐 그 집이 나가면 뭐 하시지만 어쩔 수 없죠. 다른 집 뭐 하시면 되지. 이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나왔던 이제 TV 프로그램 솔로몬의 선택에서도 관련된 이슈와 대해서 저기 있었습니다. 집을 보았는데 아리까리한데 좀 더 둘러보고 싶은데 전화 오니까 얼라라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이 막 거긴 와가지고 여기 집 계약 끝났어요? 아 이거 아닌데 아직 보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급한 마음에. 근데 집에 살아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야. 너무 별로였는데 아이고 씨 어쩌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한 거 어쩔 수 없지 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집 계약한다고 찾아왔던 사람이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의 따님이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기 계약이다 이거 안 한다 이거 계약 나 이거 다시 돌려줘 나 이거 계약 이거 월세 계약한 거 이거 취소 처분해줘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의 선택 이제 사연이 왔는데 솔로몬의 선택에서 사기가 아니다 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왜냐 그게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게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라 그 있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했다가 주요 핵심이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옆에서 뭐 이거 산이 많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하는 거가 그게 뭐 그게 어떤 강제성을 유발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결국 원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연출한 것이 계약을 취소를 하는 어떤 법적인 어쩌고 저쩌고 한 거죠. 예,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예, 지금 콘스탄틴은 블러핑을 하고 있죠. 이제 조사원 버티는 그냥 그 하나의 말일 뿐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유일무이한 이제 조사원 이제 타임키퍼고요. 그리고 드루비스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죠. 알겠는데 그거 버틴이랑 상의해볼게. 예, 우리 콘스탄틴 씨가 그 버틴과의 이제 상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블러핑을 한 겁니다. 이 블러핑이 아닌 경우라면은 내가 버틴과 상의를 하는 게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그 뭐 유구한 역사 안정적이고 강력한 권위를 지닌 게 재단이라며 그럼 내가 버틴과 상의를 하든 말든 결국은 내가 재단과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버틴이랑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건 버틴이랑 상의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서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현혹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한 내용은 그게 아니죠. 재단이 아니라 버틴이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게 참이든 트루,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이 정말 어떤 언터처블의 유일무이한 썸띵 얼랏이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상의하든 말든 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지게
상의하고 서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언터처블 하지 않은 이제 대체 가능한 썸띵 얼랏이라고 치자고요. 실제로 이 게임에서는 버틴의 여행 가방이 재단에 이제 있는 특수한 이 플레이스 공간과 똑같은 폭풍우 이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가능해요. 재단은 하다못해 재단의 손이라는 또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거하지가 않다. 유일무이하지가 않아요. 버티네랑 상의를 하면은 그 사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했는데 버틴이랑 상의를 한다든지 다른 집 더 돌아보고 온다든지 돈 돌아보고 온다든지 다른 거래처 좀 더 확인해보고 온다든지 할 때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곳에 대해서는 여러분 쪽심을 밀고 나가시는 게 베스트다. 아 저 핸드폰 집 여기 할부원금 얼마예요? 아 이거 원래 50만원인데 아 우리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25만 어쩌고저쩌고 이거 제휴 할인 쓰면은 월 13,000 쓰면은 어쩌고저쩌고 저 다른데 돌아보고 올게요. 아유 다른데 지금 이거 뭐 오늘까지여가지고 이거 오늘 이후에는 가격이 이나 이 가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잠깐 이거 녹화하는 거라서 좀 근데 이 영업 부분은 제가 좀 녹화를 해서 말하는 건 좀 그거 하니까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을 건데 어차피 돌아보고 오시면 돼요. 돌아보고 오시면 돼. 돌아보고 왔는데 가격이 달라졌어. 그럼 다시 돌아보면 돼. 그럼 다른 데도 다 달라져 있을 거거든. 돌아보고 오시면 됩니다. 돌아보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선택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하라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그거 하는 거 돌아보고 오시면 됩니다. 돌아보고 빨리 돌면 되죠. 급하시면은 돌면 됩니다. 돌고 오세요. 우리 두루비스 양은 근데 어리기도 어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풍파에 그렇게 찌든 게 아니시다 보니 아마 서명을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렇게 지금 치료받고 있어. 그렇게 따지기엔 지금 여기는 소더비 애플 중에서는 그나마 우리 와이저 하워 양이 그나마 좀 경험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못 돌아올 거야.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못 돌아온다. 이거부터 이미 언어 유희인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버틴이 이 상황을 충분히 고지했었어야 됐는데 고지했느냐의 여부인데 아마 이건 스토리를 이제 좀 풀면은 나오겠죠? 면담이 끝나면 여행 가방은 연구용으로 회수해 갈 거야. 대신 더 나은 방을 제공하도록 하지. 내일 제트가 당신에게 재단의 시설을 소개해 줄 거야. 저 아직 서명 안 했는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구들도 만나보고 어떤 결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될지 찬찬히 생각해봐.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다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 2 끝. 자 이건 저희 또 뭐 있을 텐데요. 공간이 근데 너무 넓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다 쓰이지 않는데 너무. 옷걸이 폴짝 숙녀의 예절과 연금술사의 긍지를 겸비하고 있다. 소더비던가 보네요. 싸우네? 싸우기 싫은데. 재단 로비. 시카고 사무소의 보고 자료는 받았어. 야, 폭풍우 이뮨 공간이 생각보다 많은데? 프랑스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여기 런던 맞아? 근데 런던이라기에는 그 소더비 쪽은 미국 같던데. 잘했어.
편지가 창밖으로 날아갔다. 제트는 사람들 무리를 지나 빠르게 걸어나더니 어떤 문 앞에 멈춰섰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돌아가는 비서구역을 제외하며 이 긴 복도는 한적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제트의 사무실이다. 마침 잘 왔어. 뭘 그렇게 놀래? 우리 사이라면 와이어 하우저 형처럼 놀라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샤론에게 당신이 왔다는 말 못 들어서요. 비서 모르게 어떻게 들어왔어? 자기도 능력자야? 긴장 풀어. 내가 일부러 제시한 거니까. 일부러 제시한 거라고?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자기 존재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를 안 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일단 와이어 하우저 양과는 얘기 나눠봤어. 아직까진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이고. 순조롭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하긴 위협을 열심히 깔았죠. 블러핑 열심히 깔았죠. 그래, 열심히 잘 깔았어. 꽤 놀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군. 놀란 고양이처럼 동료들의 위로를 원하는 모양이었어.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허, 너무 직설적이지 않나? 우리 좀 스몰 토크도 하면서 신규를 나누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텐데. 훌륭한 조련사가 되어줘.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심이 담긴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서 아픈 마음을 달래줘. 그리고 모든 의욕을 풀어준 뒤 광명의 길로 이끌어줘.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을 우리만의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인류 평화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싸우는 그런 요소가 나오는 걸까? 콘스탄틴은 제트의 대답에 만족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문 바깥으로 걸어 나갔다. 그들 모두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어. 그들 모두. 애플, 소더비, 와이아우저. 하지만 이번 개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향이 있을 거니까 날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제트는 고개를 숙였다. 콘스탄틴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참, 와이어 하우저 양이라고 부르지는 말게. 그 호칭을 싫어하더군. 근데 우리 사이가 별로 안 친한데 그러면 초면에 가서 반갑습니다 와이어 하우저야. 드비니스라고 불러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서로 친한 그게 전혀 아니고 입장이 좀 갈리는데. 알겠습니다. 제트가 지켜보는 가운데 늘씬한 형체는 문턱을 넘더니 저 멀리 빗속으로 사라졌다. 빠르게 친해진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한 다음에 이제 이름 부르기로 가란 소리겠죠. 여기서 무슨 소더비. 3분의 2컵 두꺼비 기름 20방울 그리고 우카야이의 부드러운 황금색 침전물. 소더비는 책상에 엎드린 채 눈앞에 있는 반 고체를 휘젓고 있었다. 잠시 고민하더니 치마 속에서 밝은 색상의 시험관 두 개를 꺼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연소 중인 사념을 넣고 소더비의 위대한 변형 포션이 대성공을 앞두고 있어. 좋아, 대성공. 연소 중인 염산염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장자리에 있던 액체가 왜 전부 분홍색으로 변하는 거지? 분홍색으로 변하는 액체가 뭐가 있죠? 반응 뭐에서?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 철제 그릇과 반응을 일으킨 거였어! 아니 저런
아니 그거 고려해서 저거 해야 하지 않나. 큰일이네.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건 전부 그때 도가니를 안 들고 온 탓이야. 이곳에서 쓸 수 있는 용기로는 부족해. 근데 죄송한데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취미 활동 그 막 하시는 건 좀 곤란한 거 아닐까요? 아니 어? 손님으로 내가 어디 어? 그 어? 게스트룸에 갔는데 게스트룸에 컴퓨터 있다고 방송 키는 건 좀 너무 민폐잖아. 소더비는 화난 듯이 껑충껑충 뛰다가 방 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이러다 늦어지겠어. 경비원들이 곧 음식을 갖고 올 텐데. 얼른 결정을 내려야 해. 소더비는 치마 속에 감춰둔 재료의 개수로 황급히 세기 시작했다. 24개, 23, 24, 106개. 한편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굳게 닫힌 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더비 아가씨,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그 죄송한데 경비원 1분의 얼굴은 좀 젊은 지금 얼굴 태인데요. 목소리는 좀 중장년의 약간 그 느낌이신데요. 거기서 기다려. 변형 포션을 새로 만들려면 재료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야, 근데 소더비 영국 배경 맞아? 존나 영국이 아니라 미국스러웠는데. 오늘 탈출에 실패하면 어쩌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소더비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근데 미국식이어도 근데 부자니 뭐 저거 할 수 있긴 해요. 브라우니랑 미트파이 아쉽다. 브라우니는 왜요? 마케도 드세요. 마케도 드세요. 마케도. 스타킴 신는 중이야. 지금은 숙녀가 지정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 금방 끝날 거야. 어차피 근데 그 뭐야? 어? 푸드 그 트레일이라 하나요? 그 트레일 밀면서 저거 할 건데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면 안 돼? 손바닥 위에 시험관은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었다. 어이구야, 저 반응하는데? 괜찮아, 괜찮을 거야. 기껏해야 외모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별거 아니야. 펑 하면서 얼굴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뒤집어씌고 몬스터인 줄 안 경비경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스토리를 뭐 이제 공격 파트 전투 파트를 만드는 거야. 셋, 둘, 하나. 근데 그걸 굳이 왜 자기한테 들고 오죠? 저기 여기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크게 심호흡하며 단숨에 들이켰다. 야, 이걸 마신다고? 그리고 반응하면서 발열을 하고 있는 걸 들이킨다고? 신용 살자. 오염된 약이 목구멍을 적시자 기도에서부터 목재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기름 냄새가 안 올라오고요? 뒤이어 두피가 가려워지더니 머리숱이 빠져! 그러면 안 돼. 야, 다시 난다고 해도. 아니, 먹으면 안 되는 약이었네. 오메 감정이 개웃기네. 너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어? 조용히 하세요. 시끄러워요. 어? 머리숱이 안 빠질 것 같아. 머리숱은 함부로 건드는 거 아니야 진짜. 어? 솜처럼 부드러워진 손톱은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나갔다. 목구멍이 태양으로 변한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뭐 개구리처럼 뭐 이제 목구멍이 이렇게 막 무한 팽창하는 거야? 개굴. 목이 너무 아파. 이 옷걸이가 됐네.
머리털 빠지고 솜털을 머리카락이라고 애지중지한 오메노. 머리털 다 빠지면은 두피에 어? 모발 문신 해가지고 어? 초 짧게 깎은 척 하면 돼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이제 두상이 이쁠 때나 가능한 거긴 한데 우리는 뭐 흑인이나 백인처럼 두피가 막 아 근데 모르겠네요. 그래도 성공한 것 같아. 정군 뭐로 변신한 거지? 하다하다 이제 옷걸이로도 변신하는 물약. 옷걸이? 이럴 수가. 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테니스공이 되고 싶었는데. 아 네. 서더비 아가씨 죄송합니다만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 옷걸이잖아. 소더비 아가씨? 식판을 들고 있던 재단의 경비원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와야 어? 야 푸드트레이 이렇게 덜덜덜덜 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식판을 들고 와? 와 중국 작가분들의 상상력은 너무나 조악하기 짝이 없네요. 호텔 가본 적 없어요? 식판을 들고 온다고? 와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숨을 만한 엄폐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에? 에? 이 옷걸이는 원래 여기 있었던 건가? 경비원은 그 옷걸이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곤 돌아서서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책상 위 그릇 속에 있는 으깬 진흙 같은 미완성품이 매우 눈길을 끌었다. 경비원은 그것을 장갑에 묻힌 다음 코로 슬쩍 냄새를 맡았다. 우리 뭐 이게 그 표현상의 한계 아닌 한계로 짧게 그냥 표현한 거지만 원래 이런 이제 그 원인 그러니까 불명의 어떤 액체의 냄새를 확인할 때는 손으로 그 바람을 일으켜서 냄새를 내 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분명 아직 방에 있을 텐데. 그렇다. 소더비는 아직도 방 안에서 고문당하는 중이다. 웬 고문? 간지러웠다. 몹시 간지러웠다. 목구멍에서 수초가 한 웅큼 자라나 춤을 추며 심지어 활활 타는 듯한 느낌이었다. 소더비 아가씨! 이거야 해! 소더비가 모자를 꽉 붙들고 활짝 열린 대문을 향해 껑충껑충 뛰어갔다. 안간힘을 써봤지만 이동 속도는 매우 느렸다. 문득 두 다리로 직립 보행하던 날들이 그리워졌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경비원에게 어깨가 붙들리고 말았다. 소더비 아가씨, 허락 없이는 이 방을 나가실 수 없습니다. 허허. 제가 거친 행동을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거친 행동을 하는데 용서라라고? 이런 무친 소리를 봤나? 이게 다 포션에 이물질이 들어간 탓이야. 야 그리고 어? 그 감금을 하는 거면 트레이를 밀고 들어오는 게 더 맞죠. 식판 들고 오는데 어? 식판 나한테 팍 밀치고 어? 호다닥 어? 나 밀치고 호다닥 뛰어가면 어쩔 거야. 뭐 자기가 무슨 어? 뭐 철벽이세요? 어? 뭐 밀어도 밀리지 않고 내 손에 들려있는 거 손대도 어? 전혀 흔들림 없는 시몬스 침대세요? 아니잖아. 트레일을 밀고 두둑 들어와야지. 어? 이 트레일 문 열고 트레일 딱 진입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어? 이제 어? 일단 내가 나한테 나를 트레일을 밀쳐도 트레일에 막혀서 바로
도망을 못 치고요. 나를 공격한다고 쳐도 트레일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격되어 있어서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죠. 어떻게 식판을 덜렁 들고 옵니까?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라고 과몰입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시죠. 이건 불법 감금이라고! 나는 오늘 반드시 여기 나가야겠어! 경호원! 경호원! 재단! 방! 어! 마침 능력치가 또 돼. 예스! 좋아요. 합법 감금도 있냐고요? 비밀 시도 실패. 옷걸이가 전투에 참여해. 너는 뭐야? 그래, 이게 너의 선택이니? 교도소를 합법 감금이라고 표현하는 당신. 그게 감금인가요? 그거 교화하는 곳이에요. 교화. 어?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낡음과 고요함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 오. 자, 나섭님이 올 때까지 예, 딱 예, 괜찮겠네. 여기까지 하고. 소더비가 1턴, 2턴 종료시마다 이제 용량 3배라는 걸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나는 그냥 공격을 하면 돼요. 교화? 감호소에 가보니까 일반 교도소보다 더 좋던데. 아 거기는 그 교화의 영역보다는 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상의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믿어요. 그래, 이게 너의 선택이니? 다만 어디까지나 시간 전에 진시여 너에게 생명을 부여하노라. 안녕이라 했잖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덕이여. 여기서 이제 파리벌론을 탕. 넌 죽었다. 아니 나이 들고 사고치고 실버타운 대신 오면 좋을 듯 이야기야. 어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난 돼. 아마도 날카롭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세계를 묘사하겠어. 들지 마. 출발. 머나먼 이국 땅에서는 오직 달만이 나의 벗이로구나. 때가 되었다. 밤이 오더라. 언더 어택. 포. 아니 진짠데. 어허. 비행가방이 진짜라니요. 단돌 3천 통미동전. 프로그램도 더 잘 짜여서 돌아가고. 어허. 저는 조심해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모르겠네요. 내게 재밌는 것이 빠빠빠빠밤. 여긴 좀 둘 덥네. 컷. 안녕이라 했잖아. 펑. 날카로운 검이야. 피해 무도해다. 조심히 처리해. 실버타운보다 좋음. 실버타운엔 프라이빗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지금 필부의 몸 상태를 감안해서 분장 수여. 소더비가 바닥에 던진 포션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경비원 코가 메워지자 계속 재치기를 해냈다. 위대한 포션 연금술사 소더비님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야. 방독 마스크 미만차 뭐야 이렇게 들어. 아이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뒤 문 바깥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소더비 아가씨 옷이 어쩌다 이렇게 더러워진 건가요? 이 방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네요. 원래대로 돌아왔네. 약효가 떨어졌구나. 이상한 액체가 묻은 경비원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마침 잘 왔어. 이 방은 관리자 충원을 신청해야 해. 관리자보다는 근무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관리자겠지만 단순 직원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상주 근무자잖아요. 근무자가 필요한 거지 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니다. 책임자 나와! 어허, 책임자 무새 혼나요. 책임자 나와! 책임자랑 통화하고 싶어요. 책임자랑 말하고 싶어요. 긴 말 안 할구요. 관리자 나와! 아이, 그만. 넌 다시 군중 속으로 떨어졌어. 이해해. 네 뇌수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갈망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 넌 네 경험을 뛰어넘는 기괴하며 산산조각난 신기한 마도학 이야기를 몸소 체험하고 싶어해. 태양은 평소처럼 떠오른다. 하지만 난 안타깝게도 웃음을 잡을 수 없었어. 넌 약간의 고칫거리가 생겼고 어쩔 수 없이 놀란 개미처럼 흰 가운 사이를 맴돌았지. 아, 누굴까? 누구 목소리일까? 한번 들었는데 누굴까요? 자, 눈을 감고 상상해봐. 신호에 문제가 생긴 TV에서 코가 빨간 어떤 나쁜 놈이 널 향해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인간 세상에 온 걸 환영합니다. 난 원래 인간 세상에 있었어. 절묘하게 중의적 의미를 담았군. 하지만 지금의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 그날이 오면 넌 너를, 나를, 놈들을 찾아낼 거야. 오, 그 순간을 생각하면 내 이 빌어먹을 심장이 마치 곧 죽을 사불상처럼 두근대. 두근대 저거 이렇게 잘리게 해야 돼? 아이고 좀, 아, 너무 마음 아프네요. 자, 사불상이 뭔지 바로 알아봐야죠. 사불상. 사불상은 뭔가요? 사슴과의 딸린 동물이라고 합니다. 당나귀의 몸체, 말의 얼굴, 소의 발굽, 사슴의 뿔을 어쩌고저쩌고. 네. 지금도 나쁘진 않아. 넌 네 위치를 잘 알고 있고 머리엔 해선 안 될 생각도 없는데다 심지어 참을성 있게 여기에 쪼그리고 앉아있지. 잘 들어. 이 세상에는 마도학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마도학자, 마도학 종족, 심지어 마도학 그 자체까지 전부 더는 은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야. 은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천한 존재다? 앞에 붙어있는 은밀하다가 왜 붙었는지 좀 의아해지네요. 넌 반드시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해. 지구 반대편에 사는 놈들은 넓지만 사람이 적은 왕좌에 앉아 규칙을 짜고 있어. 질서를 위해, 이생을 위해, 대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수의 행복을 희생하지. 놈들은 전쟁과 교역 사이를 거닐며 통일적인 백골로 우뚝 솟은 권력의 빌딩을 세워. 아니, 상투적인 반대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정반대지. 이건 공정성과 이상이 뭔지 탐구하기 위해 하늘과 땅 사이에 미련한 것들의 몸부림을 담은 지루한 일대기야. 시간은 아직 많아. 전진해! 항상 길 위에 있을 수 있도록 발을 내디딜 때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해. 그러면 넌 인간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더욱더 말이야. 네 현미경을 가지고 불쌍한 벌레들의 썩은 역사를 잘 파헤쳐봐.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내용에서 힌트로 등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오늘의 리버스 1999 더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가 없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면 또 이제 가차권을 하나 주기 때문에 가차를 진행을 하고, 그 은행에서 이 보이스 상품 모노로그 두 개를 더 구매를 못하는 재화라면은 내일 가차를 달리고 내일 괜찮으면은 뭐 나중에 11월, 지금 10월이니까요. 미친. 예, 이것 이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예. 장기 컨텐츠로 결국 갈 것 같네요. 큰일입니다. 싸우는 거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습관적으로 해서. 감사합니다.